이제 버틸 순 없다고. 진짜로 최대한 객관성, 객관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절대로 뭐 나한테 유리한 쪽이라던가 내 친구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나의 마지막 굿바이 1대1에서 나한테 1패를 안겨준 유일한, 물론 내가 다 전적으로는 다 이겼지만 나한테 1패를 안겨준 재능충 동생. 잘하니까 워낙 잘하고 게임은 진짜 딱 승리의 방정식을 안다니까. 나랑 진짜 죽이 잘 맞았는데 진짜 재밌었는데 둘이 같이 만나서 너희는. 아무튼 뭐 여러분은 그러니까 얘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아는 곳 모르는 곳에 다 숨어있는 고수들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예전에 나랑 신선이랑 하던 웃기는 말이 있어. 나랑 신선이랑 하던 웃기는 말이 뭔지 알아? 만약에 킹오브가 축구, 아니 축구까지 갈 것도 없이 롤 정도로만 인기가 있었어도 소년이 재능 최강이란 소리 안 들었을 거라고. 어쩌면 그냥 브라질에 있는 어떤 피부 까만 어떤 뭐 몽쉘 딸크라는 아이가 소년 그냥 한 손으로 갖고 놀고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전 인류가 만약에 킹오브를 했다 싶으면은 지금 있는 재능 있다는 소리 듣는 사람 다 그냥 학고 지난 잡이었을 거야. 다 잡. 아니 여기 있길래 뭐 몽쉘 딸크가 자 베피셜 킹오브 최강은 아니 진짜 웃자고 한 얘기예요. 아무튼 신선이랑 나랑 그런 얘기 한 적 있어. 소년이고 뭐고 축구나 롤처럼 인기 있었으면은 별의별 재능충 다 있었을 거라고. 하여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아무튼 얘기해줄게요. 뭐냐면은 같은 자 나랑 2014년에 배론 대첩이 끝났어. 나는 그리고 아니 2011년에 88 그러니까 2011년에 빠이빠이 했다가 괜히 이때 2014년에 돌아와가지고 그냥 뭐 드러운 방송 취미 방송 한답시고 드러운 꼴 당하다가 마지막 배논 대첩 하나 그냥 남기고 다시 사라졌단 말이야. 이럴 거면 왜 돌아온지 모르겠어. 2014년에 돌아온 게 나의 이불킥이야. 아무튼간에 그래서 에이 씨발 이거 괜히 했네 싶었는데 나는 이것도 지우고 싶어. 자 여러분 이제부터 나는 7년 만에 컴백했다. 중간에 있던 얘는 그냥 내 쌍둥이 동생이라고 생각해줘. 이거는 나의 그냥 지우고 싶은 역사야. 나 2011에서 2018년으로 컴백한 걸로 여기서 정리를 하고 들어갑시다. 알겠죠? 7년 공백. 4년 공백은 구라였다. 7년 공백이다. 알겠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뭐 배논 대첩이라는 그냥 짬 이불킥 역사가 있었는데 나랑 그러니까 나 신선 뭐 대전에 가서 게임한 적이 있는데 아이 그거 너무 얘기하지 말자. 그냥 서울도 잘하고 대전도 잘해. 그리고 서로 승패 뭐 이렇게 적당히 주고받고 이랬어. 그냥 다 고수야. 재밌게 잘해. 누가 이겨도 이상할 거 딱히 그렇게 없고. 내가 또 잠깐 만약에 접잖아? 그리고 다시 컴백 스페셜 영상 만들면은 장갑차 팬 거를 컴백 스페셜 영상 처음에 알지? 띠리리리리리리리 띠리리리리리리 이거 알지? 아씨발 내가 이 음을 잘 모르겠는데 내 컴백 스페셜 영상에 그 음악 알지? 그것도 흘러나오면서 VS 장갑차 10대 8로 패차 이런 식으로 내가 형 왔다 형 다시 왔다 이러면서 영상 하나 만들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유저 1위는 베논이야. 난 X발 나만의 길을 간다 이게 있어. 그래서 존나 멋있지 않나? 존나 처벌로도 라이프클락하고 류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나는 장인을 좋아해. 자기만의 플레이 가지고 있는 장인을 좋아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1위가 베논이라는 거는 뻥이고요. 그거는 그냥 드립이고. 그러니까 나는 내 플레이에 자부심이 있어요. 처발렸다고 해서 각 시리즈의 최강 캐릭터만 골라하진 않아. 적어도 장갑차에게 드러운 꼴을 당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근데 장갑차 개 때문에 내가 2000에서 나도 지금 사파의 세계에 눈을 뜨려고 해 지금. 계열받아가지고. 갤주님 팩트폭력도 좋은데 지금 갤주님 때문에 격결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우리 갤주님 지금 한 말에 한 치의 과장도 없습니까?
이 자리에서 선서해 주세요. 내가 거짓말한 게 있으면은 내 가운데 다리가 3cm다. 진짜 이 정도면은 나는 나의 인생을 건 거야. 거짓말 단 한 개도 없어. 여기서 나는 그냥 거짓말 했으면 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거짓말 했으면. 눈을 떴다고요? 원래 사파 그 자체였다는 주변인의 증언을 본 것 같습니다. 불마의 모함입니다. 불마의 모함. 여러분이 제가 앞에서 맨날 이렇게 진템 부리고 꼬장 부리고 성질 내는 것 같죠? 저 뒤돌아서 많은 눈물을 훔쳤어요. 이 개아빠 이 개새끼들아.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했냐? 잘 봐. 일단은 내가 배논을 제일 좋아한다는 건 드립이고, 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유저 1위는 최영일이야. 최영일은 미친놈이야, 미친놈. 단판으로 실력을 정하면 11년 애소년을 장거안으로 멘탈 뽀갠 길주님이 최강입니다. 길주형 이렇게 말하면 치킨 주는 거 맞죠? 자, 트위치 쪽지로 카톡 보내세요. 제가 치킨 쿠폰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영일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모든 선수들은 각 시리즈에 최강캐만 해. 근데 최영일은요, 각 시리즈에 최강캐를 하지도 않고 최강이에요. 각 시리즈에 최강캐만 골라하면서 최강인 애들도 인정받을 만한데, 각 시리즈에 최강캐 골라하지도 않으면서 항상 최강이었어. 그래서 내가 최영일을 넘버원이라고 쳐. 그 다음에 그 말고 좋아하는 유저들이 있어. 좀 자기만의 스타일과 자기만의 뭔가 그런 플레이가 있는 유저들이 있어요. 그런 유저들을 좋아해. 영진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거야. 영진이는 자기만의 프라이드가 있어, 플레이에. 나랑 비슷해, 베논이랑. 나도 나의 프라이드를 꼭 지키면서 게임하거든. 근데 영진이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내가 대전에서 높게 치는 사람은 영진이야. 근용이도 상당히 내가 높게 치지만, 아, 연문도 상당히 높게 치지만, 나는 플레이 성격상으로는 연문보다는 영진이를 더 좋아해. 우리 연문은 재능은 있는데 각 시리즈의 최강캐를 거의 고른다는 건 부정할 수 없어. 2002에서도 최번개로 서세학습만 계속하고 막 이런 약간 승리에 최적화된 캐릭터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장갑차 정도까지만 안 가면 잘못된 건 아니야. 근데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딱히 멋있지도 않아. 자, 2002 최번개는요, 무적기 없으면요 걸어가면서 서세학생만 하면 끝납니다. 끝! 게임 끝! 각 시리즈에 최강캐 골라한다고 잘못된 건 아닌데, 나는 자기 프라이드 안에서 뭔가 캐릭터의 선을 지키면서 잘하는 사람이 난 더 좋아해. 자, 결론 내릴게. 다 노노노 그래. 자, 쿠이사가 정확히 말했어. 야, 다 그냥 다 얘기하지 마. 어차피 최영일 다음은 나야. 내가 비슷한 게임 했으면 니네 나 아무도 못 이겨. 아군이고 적군이고 다 필요 없다. 내가 똑같은 게임 했으면 아무도 못 이겨. 나 내가 게임 존나 안 해준 걸 고맙게 생각해. 오케이, 끝. 장갑차 X새끼 두고 보자. 내가 짱이지 뭘 딴 사람 얘기를 해. 내가 짱이야. 끝.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자, 강의 끝났습니다. 다들 화장실 가고 레포트 제출하세요. 네, 오늘 강의 진짜 좀 빡세네요. 내용이, 강의 내용이 너무 빡세네. 배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